징글벨 흰 눈 사이로 루돌프 사슴 울면 안 돼 울면 안 그래 울면 안 돼 크리스마스라고 울면 안 돼요 짜장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소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띠오띠오띠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뭐 크리스마스인지 크리스마트인지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여자친구가 없었더라면은 네 그랬을 겁니다 울면 안 돼 짜장면을 어쨌든 오늘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제가 호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분양받았어요 깜짝이야 릴렉스 분양비가 약 13만원 정도인데요 책임 분양이죠 다 아시죠? 보여드릴게요 엄청 귀엽죠? 이 친구가 무슨 종이냐면은 아메리칸 토이 타이거 미국 장난감 호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친구가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냥 장난감 호랑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다가 눈을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쳤는데 진짜 뭔가 동물하고 눈을 마주치는 느낌? 길을 가다가 애견샵에 있는 강아지들을 계속 보거든요 눈을 맞추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제가 마트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장난감 이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이구 답답하지 빨리 꺼내줄게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이 새도 있는데 먹잇감인가요? 튼실한 것 같아요 무게가 와 진짜 아기 호랑이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털이 많이 날린다 와 그냥 털이 그냥 뽑혀요 털 날려 어떡해 너무 사랑스러워 너 생명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저에게 살아있는 호랑이입니다 덩치에 맞게 건전지도 진짜 큰 게 이걸로는 안 되겠니? 사 가지고 올게요 호랑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아! 배고프구나 깜짝이야 호랑이 귀여워 나의 새 친구야 건전지를 사오는 김에 여자친구도 잡아왔어요 크리스마스니까 건전지 두 개 이거 9,000원 근데 보니까 털이 와 호랑이 많이 빠져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게 부위가 민망하지만 여기 스위치를 켜면 와 잠깐만 개복 상태로 두면 안 되니까 와 너 뭐야 와우 잠깐만 이거 먹을래? 와 엄청나 치킨 와우 와 아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은 귀가 젖혀져요. 뭐야? 어흥 해봐 어흥 아웅 와 따라하는 거야? 아웅 오, 귀여워 어떡해 야 왜 이렇게 귀여워 뽀뽀 밥 먹어 내 손가락만 먹는 것 같더라 100가지가 넘는 반응을 한대요 맞아? 호랑이 꼬랑지 냄새
입냄새. 아! 호랑아 인사했어? 얘 쏜냥이? 와우. 여러분 그 야 너 진짜 좀 말이 많다. 호랑이가 고양이과라고 하잖아요. 맞나?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호랑이가 먼저냐 고양이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 태어났냐? 넌 잠을 안 자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재워볼게요. 잠을 안 자네. 자자. 자자 자자. 자라고! 어 뭐야 뭐야. 자 인사해 여러분 안녕. 와 진짜 여러분 털이 영락없는 고양이과예요. 호랑이 맞아. 호랑이 새끼.